그럼 같이 그립을 한번 잡는 시간을 가져봐요. 네.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새끼손가락 첫 번째, 그렇죠? 첫 번째 마디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손가락, 두 번째 마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네. 사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. 사선으로 먼저 골프클럽 위에 올려놓고요. 그 다음에 손가락, 그 다음에 손바닥 이제 위로 얹게 되죠. 그럼 위에서 보셨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네.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떼고. 새끼 손가락 약지 중지를 빼보는 거죠. 네. 그러면 뺐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이렇게 딱 잡으셨을 때 확실히 뭔가 지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. 네. 네. 그러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다시 그립으로 네 만들어주시고 위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이 라인이 내 오른쪽을 바라보는지. 네, 오른쪽을 좀 바라보나요? 바라보고 그러네요. 같습니다. 조금만 더 해도 될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이렇게 되면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지랑 검지가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네.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오른손 들어가야죠. 오른손도 동일하게 사선으로 잡아주시고 위에 올려주시면은 네. 결국에는 여기가 조금 더 엄지손가락을 약간 가리시는 게 그러면은 엄지와 검지 왼손과 오른손 이렇게 보셨을 때 거의 평행하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포인트예요. 그래서 이런 걸 좀 체크해 주시면서 그립을 네. 잡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립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. 근데 제가 평소에 이제 그립을 잡을 때 좀 저는 손에 힘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. 네네. 근데 어느 정도로 힘을 이렇게 줘야 되는지 가끔 헷갈리더라고요. 어느 정도의 압력이 필요한 건가요? 우선 0부터 10까지 숫자를 좀 정했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6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. 아... 본인의 악력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위아래로 좀 흔드시거나 좌우로 좀 이렇게 흔드셨을 때 내가 빠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. 근데 숫자로 봤었을 때는 한 6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악력도 괜찮은 거예요. 그리고 또 자아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네. 자, 간단하게 T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림 한번 잡아보세요. 이거는 대부분 좀 그립을 약하게 잡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데요. 엄지와 검지 사이에 그리고 T를 이렇게 한번 꽂아보는 거예요. 손을 네. 약간 빼셨다가 네 잡아보세요. 그러면 확실히 어느 정도 내가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T가 안 떨어져요. 그렇죠?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넘버원 그립을 하게 되면은 꽂을 수가 없어요. 그렇겠죠? 아예 꽂을 수가 없겠네요. 네, 아예 꽂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넘버원 그립이 아니게끔 엄지와 검지에 이 라인을 만들어주시고 위에 이렇게 꽂아서 그립을 한번 잡아보시면은요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악력까지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확실히 이렇게 꽂고 어느 정도의 힘을 쥐고 이렇게 잡으니까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런 걸 만약에 느끼셨으면은 네. 합격. 골프 그립만 잘 잡아도 스윙에 반은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재미있는 골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기본을 지켜야 굿샷이 나온다. 우선 왼손 새끼 손가락 마지막 마디와 검지 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 그립이 위치하게 사선으로 놓아줍니다. 그립을 잡는 순서도 중요한데요. 먼저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은 뒤 손바닥으로 잡아줘야 합니다. 그리고 왼손 중지, 약지, 새끼 이렇게 세 손가락을 떼어도 클럽을 안정적으로 들 수 있어야 하는데요. 그립을 잡은 뒤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긴 선이 오른쪽 귀나 오른 어깨를 향해야 합니다. 오른손 그립도 왼손 그립처럼 잡고 오른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긴 선도 오른쪽을 향하는지 체크해줍니다.